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넓다고 한번 재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클까요? 사람들 키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알지만 그 마음의 크기는 우리가 재울 수가 없습니다. 다하여 주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합니다.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는 바로 멸망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소경이며 벙어리 되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일어났던 그 바리새인들이 반응에 대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 경고성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병을 고쳐주시자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른 것을 선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을 보고도 그들은 항상 굽은 것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시 그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히 부패할 수도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에게 대했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않아도 될 엉뚱한 것에 일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바르지 못한 마음을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로 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 이 귀신들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양쪽의 중간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악의 세력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넘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분명히 확신하는데 바로 그 사탄이 이 시간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 대해서 이 대비책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만큼 바로 사탄도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똑같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이 지배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 악이 지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귀신들이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필요 이상의 그런 얘기들이 많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일종의 설이죠. 그 설이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인정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추상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많은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그 베레아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귀신론, 그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고 할 일구의 가치도 없는 아주 황당무계한 설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뭐 이게 혹시 성경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에 그 복음도 아니면서 복음인 것처럼 위장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까지만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그 이상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지나치게 유추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에 충분하리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귀신의 정체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귀신은 한마디로 더럽다고 예수님이 거기서 정의를 내립니다. 더럽다. 이 더럽다는 말은 쓰레기와 같다, 오물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마음을 주장하면 역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사람은 먹은 대로 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은 대로 토한다. 물자루를 뚫으면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쌀자루를 뚫으면 거기서 쌀이 나옵니다. 모래자루를 뚫으면 거기서 모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역시 그 사람에게서는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거짓, 시기, 비난, 질투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3절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돌아다녔다. 45절에 보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귀신은 활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시키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귀신들의 활동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예, 제가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은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존재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그렇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먼저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인간이. 그러나 이 귀신들은, 다시 말하면 이 사탄들은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사단이 돌아다니네요. 사단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쉴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될 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5절에 보면은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왔다. 더 악하다 그랬죠.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악이 뭡니까?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쁜 것이 악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질서를 다 부여해 놓으셨어요. 구석구석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다 악이란 말이에요. 있어야 될 것에 있어야 돼. 서야 할 곳에 서야 합니다. 앉아야 할 곳에 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바로 그게 악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의 조직 중에서 가장 기본 조직이 뭡니까? 기본적인 조직. 가정이죠, 가정. 그렇죠?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회의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와 부자와 그 다음에 이웃과 교회를 섬길 때 교인과 교인과의 그 관계를 그 질서를 다 정해놓으셨죠. 그 원리를 원칙을 정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악이란 말입니다. 아, 목사님이 또 자꾸 우리들한테 그런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상위, 남녀 평등, 그건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 생활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말한 그 질서대로 잘 했을 때 가정에 평안이 있고, 그 질서대로 이 질서가 삐그덕삐그덕할 때 가정에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리는데 어떻게 또, 자, 우리 또 여자분들이 거기 이렇게 또 들어가니까 그건 여러분들 양해를 하십시오. 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응?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고의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질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여성 상위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 질서가 교회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 볼 때 이건 악이란 말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창조이고 원칙 질서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는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할 때 이건 악이란 말이에요. 국가의 사명이 뭡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목요 성경 공부 때 배우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국가는 악한 국가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나쁘다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건 너무 일반적이에요. 너무 막연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바로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쉽게 판가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결국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이것만 지켜지면은 문제는 있을 수가 없죠. 위치에서 벗어나죠. 첫 번째 범죄가 뭡니까? 아담과와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으면 됐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창조 질서를 벗어나려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이제 죄가 된 겁니다. 그게 악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44절 45절에 보면은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자기보다 악한 일곱 귀신을 다시 데려갔더니 그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비어있는 집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비어있는 집. 그것도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이런 집을 사단은 더 좋아합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그거죠. 소재되고 수리되고 깨끗해졌지만 비어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비어있는 집,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 우리 심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집이 우리 마음의 집, 심령의 집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의 집이 아무리 날마다 청소를 한다고 해도 그것에 있어야 할 것,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지 않을 때 사단이 그 자리를 넘겨볼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린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새 집이라도 비워놓으면 금방 헌집되죠.
새로 진 집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그 집은 쉽게 오래가지 못하고 망가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헌집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자기가 쓸고 닦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람이 살게 되면 그 집은 오래갈 수 있죠. 또 사람이 살 때 집에 들어가면 마음의 푸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빈집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기분부터가 썰렁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구도 여기저기 들여놓고 꽃도 갖다 놓고 예? 그 다음에 뭐 사진도 갖다 걸어놓고 집을 꾸민다 말입니다. 소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소파가 있어야 되고 식탁이 있을 자리에 식탁이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우리 집을 가꾸는 그런 이제 요령이죠. 우리 집도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제대로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우회적인 책망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채워넣기 위해서 내 심령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소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청소한 다음에는 무엇인가 내 심령의 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동분서주하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요. 채우기 위해서.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영의 부분에 속한 것이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이거 육의 부분으로 속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으로 채워야지 이 심령, 자기 마음을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거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집을, 우리 심령의 집을 돈으로 채운다면 얼마 있으면 채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내가 돈 얼마? 한 100만 불 정도만 있으면 내가 이제 더 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100만 불 가지면 그 심령의 집을 채울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이제 얼만큼 지식 쌓고 내 명예 갖고 뭐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만 얻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 심령을 채울 수가 없다 말입니다. 세상 끝까지는 우리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그 억만장자라고 말하는 그 록펠러 같은 사람 얼마나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욕심 없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더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차라리 우리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채워넣어야 할 것으로 채워야죠. 있어야 할 것을 우리 마음, 있어야 할 부분에 갖다 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필요 없는 것을 엉뚱한 자리에 갖다 놓아버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거기에 엉뚱한 돌멩이 같은 게, 돌뿌리 같은 게 튀어나왔을 땐 거기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도 필요한 것만 갖다 놓으면 돼요. 괜히 불필요한 것을 자꾸 우리 몸속에 갖다 채우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막, 내가 그것 때문에 돈을 나가,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채움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만족하게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그 예수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채울 때 거기 만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서 가끔 악한 생각이 나옵니까?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꽉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최근능 목사님처럼 꽉 차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 소리가 튀어나올 정도로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냐만. 아직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 신앙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불평도 하고 때로 우리가 만족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정리정돈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정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하는 것과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재되고 수리된 그 빈집 상태로 있을 때는 바로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들이 성경에 몇 가지로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이 뭡니까? 고린도서 7장 4절을 보면은 기쁨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느냐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극한 환난 속에서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귀한 기쁨 우리 마음속에 채운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이요? 굶는 사람이요? 집이 없는 사람이요? 돈이 없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적어도 내가 지금 아무리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게 그 앞으로의 그 소망, 희망, 꿈이 있는 한 나는 해피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처럼 넉넉하지 못해요. 어려워요. 가진 거 없어요. 그렇더라도 적어도 아 내일 되면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적어도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그동안은 행복한 자기 해피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넉넉하다 하더라도 바로 꿈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행복한 마음을 갖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뭐 다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렵게 살면서도 우리는 마음은 푸근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 나름대로 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만큼 넉넉하고 편리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으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꽉 차. 바울은 그 마음에 그런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유명한 사랑의 시를 쓸 수가 있었다는 고린도전서 13장 얼마나 유명한 사랑의 장입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나올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랑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마음에 그러한 사랑이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나오겠느냐.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보다 더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죠. 그것은 내 마음에 사랑을 채우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을 채우면 우리가 사랑합시다는 소리 안 해도 자연적으로 사랑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섬깁시다, 섬깁시다 이 말 안 해도 입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새치도 안 되는 입인데 입 하나 가지고 그 영국의 그 비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총칼에 죽는 자보다 독설에 죽는 자가 더 많다. 말에 죽는 자가 더 많다. 너희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45편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나온다.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나온다. 여러분 이 좋은 말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비어있는 심령의 집을 찾아다닙니다.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영은 역시 부패한 인간의 마음 외에는 쉴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부패한 영은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산다는 말입니다.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역시 비슷한 마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찾아다닌다는 말입니다. 같은 영은 같은 영끼리 통합니다. 같은 영은 같은 영끼리 통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즉 성령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통하고, 악령의 마음을 품으면 악령과 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과 좋은 말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했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결국 사탄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행복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계실 때 바로 거기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만족과 평강과 위로 소망이 넘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요. 우린 결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악한 마음 아니면 선한 마음, 선한 마음 아니면 악한 마음.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채워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그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집을 비워놓으면 반드시 사탄이 들어오겠죠. 사탄은 비어있는 심령의 집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 마음으로 가득 채워.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채우기를 위하여 같이 말씀을 상고했나이다. 하나님 이 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고백처럼 교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주의 귀한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한순간도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24시간 늘 내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기쁜 삶, 소망의 삶,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미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